김나영 아들 최신우가 생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김나영은 지난 5일 인스타그램에 신우의 도전을 알리는 게시물을 올렸다. 올해 6살 신우가 15,000원짜리 터닝 메카드를 사기 위해 집안일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 신우는 설거지, 바닥 청소, 화장실 청소 등을 1건당 1,500원에 하기로 엄마와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신우가 사고 싶어 하는 터닝 메카드는 터닝카, 미니카, 와메카드, 놀이용 카드, 조합으로 이루어진 카드 게임이다. 동명의 애니메이션도 있다. 신우는 그 중에서도 터닝 메카드 에반을 갖고 싶어 한다고. 김나영이 공개한 영상에서 신우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설거지에 임하는 모습이다. 설거지를 왜 하고 있나요? 라는 엄마의 질문에 신우는 터닝 메카드 에반 사려고요. 설거지 1000번을 해야 한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해 랜선 이모, 삼촌들에게 웃음을 선물했다. 아들 신우가 원하는 장난감을 무조건 사주지 않고 집안일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김나영의 모습에 코미디언 신봉선은 신우의 도장깨기, 나영이 멋진 엄마 라는 댓글을 남기며 두 사람을 동시에 응원했다. 도혜민 에디터, 하이민, 두의 퍼프 포스트, 태연.